안녕하십니까. 미래한국당 대변인 이익선입니다. 저는 오늘 핑크색 의상을 입었습니다. 제 의상이 이상해 보이십니까? 이제부터 대변인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전형이 바로 더불어시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걸 의원의 글입니다. 이종걸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르노처럼 공공연하게 오로지 색정을 자극하는 영상물을 핑크 무비 혹은 도색 영화라고 한다. 핑크의 이런 상징을 볼 때 이 당이 상징색을 핑크로 선택한 것은 놀라운 희한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미래한국당도 미래통합당과 같이 핑크가 당의 색깔입니다. 당색을 핑크로 정한 뜻은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핑크는 봄, 희망, 열정, 관계 지향을 상징합니다. 유방암의 고통을 겪는 각국의 여성들에게는 의지가 되는 색깔이며 우리의 아이들에겐 동심을 키워주는 아름다운 색입니다. 그런데 이종걸 의원은 공당의 색깔을 폄하했을 뿐만 아니라 핑크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인 성도착증 환자로 매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N번방 사건으로 온 국민이 왜곡된 성문화에 대해 우려를 넘어 분노하고 있는 이때에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망언이 나온 것입니다. 국민의 마음이 정권 심판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에 불안감을 느낀 집권 세력의 단말마저 자충수의 다름 아닙니다. 배설에 가까운 막말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걸 의원은 자신의 망언에 대해 즉각 선대위원장직 사퇴와 대국민 사과로 용서를 구하고 더불어시민당은 이종걸 의원을 즉각 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